원주에서 강릉철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설치 사업이 설계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송전탑 수를 줄이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에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원주 강릉간 철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평창 변전소에서 진부면 송정리까지 21.8km 구간에 철탑 70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은 5개월여 만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전의 송전탑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15기의 한전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고 추가로 5기의 철탑만 설치한다는 겁니다. 대신 변전소를 기존 진부면 송정리에서 대하면 실리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철탑 수를 대폭 줄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구간 단축으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당초에는 21km 있는데 지금 이걸로 따지면 지금 새로운 안으로 가져온 거는 반 정도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변전소를 이전할 경우 마을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송전탑이 아닌 전체 구간을 지중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흉악스러운 변전소가 왜 진부면에 있는 게 왜 대하면 실리로 오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안대로 가라. 결국 대안 제시와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주민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송전탑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